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을. 우리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해병 특검을 거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창출작전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권 퇴진에 선봉에 설 것이고 그들의 끌어내는데 제1선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칼끝이 되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우리 해병대의 무너진 명예를 되찾을 것입니다. 당신의 손자가 죽었다도 이런 행동하시겠습니까? 양심을 가지고 살으세요. 내일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에이, 나쁜 놈들아! 너네들이 자식이 있냐? 해병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거부하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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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자식아, 이거! 우리 자식도 없냐? 어떻게 이렇게 막아? 평생 같은 사람들! 나의 평생 새끼들아! 니들이 뭐야? 니들이 보수야! 정말 보수야! 너네가 보수냐! 너네가 국민이냐! 내려가!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열 달이 지났습니다. 곧 있으면 1년이 지나갑니다. 무엇을 밝혔습니까?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여 곤혹을 치르고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부결시켰습니까?
우리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해병 특검을 거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참수작전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권 퇴진에 선봉에 설 것이고 그들의 끌어내는데 최일선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칼끝이 되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우리 해병대의 무너진 명예를 되찾을 것입니다. 해병 외삼촌께서 지난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유족의 뜻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아들이 죽은 자들을 사겠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당신의 손자가 죽었다 해도 이런 행동하시겠습니까? 양심을 가지고 살으세요. 양심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 나라가 이게 뭡니까? 국정을 똑바로 하세요. 정직하고 의리 있게 하세요. 정의를 파세요. 정말 한심합니다. 걔는 말이지 않고 이틀만 하시면 있다면 보상이 있다면 손자가 있다면 윤석열이가 가정이 있다면 자식이 있다면 국회장이 정말 사람이라면 정말 양심이 사람 방울만 지나도 있다면 이거 선거할 일입니까? 국회가 소중해야 할 일입니까? 이건 상식도 규칙도 김당은 자신의 배치를 띄고 세미 받지 마십시오. 탄핵! 안 됩니다. 탄핵!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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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앞으로 가세요. 계단 앞으로. 이틀만 오지마.